구단 보겠습니다. 뭐 이것도 먼저 들어보고 하죠. 케이틀린 맥나마라 was one of the first children to receive the bioartificial bladder. She was born with a very serious disease and had dozens of operations as a child. In spite of all the surgeries, her bladder was very weak. Dr. Atala took cells from Caitlin's weak bladder to grow her new bladder. Now that I've had the transplant, my body actually does what I want it to do, Caitlin said. Now I can go have fun and not worry. Scientists are working on many other human organs and tissues as well. For example, they have successfully generated or grown a piece of liver. This is an exciting achievement since people cannot live without a liver. In other laboratories, scientists have created a human jawbone and a lung.자, 한번 들어봤죠? 한 줄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Caitlin MacNamara was one of the first children to receive the bioartificial bladder. Caitlin MacNamara, 사람 이름이니까 Caitlin MacNamara는 was one of the first children to receive bioartificial bladder. 생체 인공 방광을 투리스에 받아들인 the first children, 최초의 그 어린이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운이 좋은 거죠. 이런 실험의 대상이 있다는 것도. 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자, 캐슬린 맥나라는 이 생체 인공 방광을 받은 최초의 어린이 중에 한 명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오줌보, 방광, 키드니, 신장이죠. 이거는 양쪽에 오줌을 만들어내는 신장, 키드니와 방광, 블레더는 우리 사회에게만 하수 처리장이에요. 그죠? 우리 집안에 쓰는 물을 다 걸러서 그것을 버리지 않고 또 정화해서 새로 쓰고 이렇게 이런 시스템이라면 걸러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잘안 되면 피가 탁해질 때고, 피가 탁해지면 병이 생길 거고, 그렇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인데, 그것을 생체 인공 방광을 받게 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 She was born with a very serious disease and had dozens of operations as a child. She was born, 이 여자는 태어났는데, a very serious disease. 심각한 질병이에요. serious, 진지한 여러 뜻이 있는데, serious disease 하면 심각한 질병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had dozens of operations as a child. as a child, 어린애로서, dozens 하면, s가 붙어 dozens of operations, 수십 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자, 다즌이 12개잖아요. 그러니까 다즌스니까 수십 개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operation 수술이라고 봐야 되겠죠. operation. 자, in spite of all the surgeries, her bladder was very weak.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 all the surgeries 모든 그 수술들에도 불구하고 her bladder 그녀의 방광은 was very weak, 매우 약했다. 자, 이참 유전자가 좋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거 어떻게 보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유전자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 지구의 역사가 억 년이고 한 40억 년, 30억 년이 된거 아니에요? 지금과 같은 날씨를 하루하루 수십억을 보낸 거죠. 엄청이 긴 거고, 인간이 태어난 건 몇억 년안 되죠. 그죠? 몇만 년안 되는 전에 지금의 인간의 조상이 이제 태어난 거죠.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수십억 년의 지구에 생존해서 몇만 년 전에 인간이 나타났고 몇만 년이 내려오는 동안 이 환경에서 살아남은 거죠. 자, 내가 지금 있기 전까지는 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자를 쭉 따라 올라가면 그 환경에 살아남지 못한 조상은 다 죽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내 유전자가 다른 사람보다 강했기 때문에 그 빙하기라든가 어려운 시절, 굶주리는 시절, 전쟁통에도 살아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의 나의 유전자는 훌륭한 거죠. 아니면 뭔가 환경적으로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러나 좀 약한 면도 일부는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내가 이 지구에 생존해 있다는 것은 나의 내재된 DNA가 건강하고 좋다라는 걸로 여러분들 받아들이면 좋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미 여러분들의 조상 누군가의 대가 끊기지 않았을까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레미 다이아몬드 뭐 이런 사람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그런 생각을 할수 있죠. 그 다음 보겠어요. Dr. Etala took cells from Kisrin's weak bladder to grow her new bladder. 닥터 에탈라니까 아탈라 박사는 에탈라 박사는 카이틀린의 약한 방광에서 세포를 채취해서 새 방광을 성장시켰습니다. 약간의 역을 했어요. 다시 직역을 해보면 닥터 에탈라 took cells 채취하다 가져오다 from Kisrin's weak bladder 키슬린의 약한 방광에서부터 세포를 떼어갖고 온 거죠. 그래서 2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이는 게 그래서 to grow 성장시켰습니다. 새로운 new bladder를 뭐 직역 의역함 그냥 하면 새로운 방광을 자라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키슬린의 약한 방광으로부터 세포를 채취했습니다. 가져왔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고 그다음 보죠. 자, 그다음 now that I've had the transplant. My body actually does what I want it to do, Catherine said. 아, 지금 I've had the plant. 내 장기 이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만든 장기를 내몸 안에 끼워넣었다는 거죠. I've had the transplant. My body actually. 그런데 그래서 나의 몸은 실제적으로 does 한다 이거죠. What I want it to do. 내가 하고자 하는 무엇을, 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내 몸은 그렇게 따라줍니다. 이런 의미죠. Catherine said, Now I can go have fun and not worry. Now I can go have fun.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Not worry. 걱정하지 않고. 내가 즐거운 대로 할수 있다. 뭐 이런 의미죠. Now I can go have fun. 재미죠, fun. Not worry. 걱정하지 않고 내 삶에 하고 싶은 대로 즐거운 일을 할수 있다. 참 대단히 훌륭한 거죠. 우리나라에 이제 신장내과라는 것도 있죠. 전국에 가면 굉장히 많은데 몸이 피곤하고 이렇게 해서 신장이 망가지면 오줌을 걸르지 제대로 못하니까 피가 탁해지겠죠. 오줌을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고 나머지는 피가 돼서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피가 탁해지니까 피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광이 걸러지 못한 것을 인공적으로 걸러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투석이라고 하죠. 피를 걸러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피를 깨끗하게 걸러주는 투석을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많죠. 방광이 망가져서 그렇죠. Scientists are working on many other human organs and tissues as well. 과학자들은 are working on 뭐 하고 있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Many other human organs 많은 다른 인간의 장기와 티슈 조직이죠. as well 또한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또한 많은 인간들의 장기와 조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릎 연골 같은 것도 연골 조직을 연구해가지고 무릎을 관절염 때문에 못 걷는 할머니들이 막 쩔뚝거리는 사람 많죠. 꼬부랑 할머니의 허리가 이렇게 굽어진 사람들, 그럼 허리가 구부러지고 늙은 조직을 티슈를 새 걸로 이렇게 갈아 끼는 거죠. 자, 그런 날이 올 가능성이 있죠. 내가 보기에는 가능하리라고 봐요. 몇십 년 이내에, 한 20, 30년 이내에 그런 기술이 인간에게는 개발될 것 같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의사는 이제 뭐 내과 의사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렇게 말로 해서 이렇게 처방받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변할까요? 미래의 이런 의학 산업이 이제 약사도 없어지는 직업에 들어가겠죠. 지금 동네마다 큰 뭐 약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의 사라지고 동네마다 지금 이마트식으로 큰 약국이, 이마트만큼은 아니겠지만 약국이 동네마다 큰 대형으로 있어서 그 지역에 하나씩 약국이 생기는 거죠. 그럼 병원에 가서 처방을, 아파갖고 의사가 딱 버튼 누르면 그 약국에서 번호 순으로 자기가 찾아갖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약사가 이제 뭐 특별히 필요 없고 의사가 처방을 하면 그 이마트 같은 곳에서 저절로 작동을 해서 약이 탁 만들어져 가지고 봉투에 딱 나온 이런 자동 시스템이 되겠죠. 그러면 약사가 많이 필요 없을 거다. 또 의사들도 이제는 뭐 내과 의사니 뭐 이런 사람들은 많이 줄어들 테고 수술을 심각하게 하는 사람들만 의사들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도 많이 변화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돈 버는 의사나 이런 데는 수술을 하고 이렇게 자연과학을 이용해서 장기 이식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벌고 잘 되겠지만 이제 의학의 분야도 바뀌게 될 거다. For example, they have successfully generated or grown a piece of liver. For example, they have successfully generated or grown a piece of liver. 예를 들어서 그들은 have successfully generated, 뭔가를 생성시키는 것이죠. 전기를 만드는 것, generation, 발전소가 generation이죠. power generation. 그러니까 뭔가 생성되고 그리고 성장시키는 거예요. 뭘 만들어내고, a piece of liver. liver는 뭐죠? 간이죠. 리버, 간 조각을, 응? 간 조각을. 예를 들어 그들은 간 조각을 성공적으로 generated, 생성하거나 성장시켰습니다. 뭐 간은 다 잘 자라난다고 그러죠. 우리 이제 간염, 간암에 걸리고 그러면 간이 딱, 간경화는 뭐예요? 간이 딱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은 잘라내도 또 생긴다 그러죠. 이렇게 커지는 거. 그래서 간 조각을 이제 또 만들어내고 그랬다. 자, 간이, 간암, 간경화, 뭐, 이런 걸로 걸려서 굉장히 고생하고 아픈, 뭐, 죽는 사람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간에, 우리 몸에 들어오는 독성 물질을 다 걸러주고 중화시키는 것이 간이잖아요. 그러니까, this is an exciting achievement. 굉장히 중요한, 이것은 흥미있는 업적이다. 왜냐하면, since people cannot live without liver. 사람들은 간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아주 exciting achievement, 아주 흥미로운 그 성과다 이런 얘기죠. 사람들이 간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흥미로운 성과입니다. In other laboratories, scientists have created a human jawbone and a lung. In other laboratory, 다른 실험실에서 scientists, 과학자들은 have created human jawbone. 오, 인간의 턱뼈와 a lung, 폐종, 우리의 폐를 또 만들어 왔습니다. 오, 이게 다른 또 연구실에서, 이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만드니까 다른 또 연구실에서는 과학자들이 human jawbone, 턱뼈도 만들고,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로 얼굴이 다쳐서 턱뼈가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면 턱뼈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공턱뼈를 만들고 얼렁 폐도 만들었다. 아, 스님 폐를 만들었는지는 내가 처음 보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렁 폐도 만들어 오고 있다. 폐암에 걸려 담배도 안 피는데 폐암 걸린 사람 많죠. 렁 그렇다. 자, 한번 더 들어보고 짧으니까 한번 가겠어요. Caitlin McNamara was one of the first children to receive the bioartificial bladder. She was born with a very serious disease and had dozens of operations as a child. In spite of all the surgeries, her bladder was very weak. Dr. Atala took cells from Caitlin's weak bladder to grow her new bladder. Now that I've had the transplant, my body actually does what I want it to do, Caitlin said. Now I can go have fun and not worry. Scientists are working on many other human organs and tissues as well. For example, they have successfully generated or grown a piece of liver. This is an exciting achievement, since people cannot live without a liver. In other laboratories, scientists have created a human jawbone and a lung. 자, 한 번씩 들어봤으니까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어요. While these scientific breakthroughs are very promising, they are also limited. 이런 과학적인 breakthrough 하면 뭐 돌파구 뭐 이런 뜻이죠. 원래 이 뜻은.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돌파구, 과학적 돌파구 하면 좀 이상한 느낌이 들죠. 과학적 혁신은 아, very promising. 여기서도 유망하지만, 전망이 있지만, while이 뭐뭐 하는 동안 한편 이런 뜻이니까, they are also limited, 제한적입니다. 이런 과학적 혁신은 매우 유명하지만 또한 제한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Scientists cannot use cells for a new organ from a very diseased or damaged organ. 과학자들은 cannot use, 사용할 수 없죠. cell, 세포들을 이용할 수 없어요. for a new organ, 뭐, 새로운 기관을 위해서, 새로운 기관을 위해, 이 얘기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려고, 새로운 장기를 만들려고, 이런, 새로운 장기를 위해서 세포를 사용할 수 없다. from a very diseased, 병들거나, 또는 damaged organ, 손상된 장기에 새로운 장기를 만들기 위해서 세포를 쓸 수는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미 병들어 있는 세포나 이미 교통사고 같은 것으로 손상을 입은 이 장기에 쓰려고 새로운 장기를 만들려고 cells, 세포들을 이용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뭐 뭘까요? 이미 간암에 걸렸고 이미 교통사고로 다 파손된 뭐 신장이 파손됐으면 이 기관을 이런 장기를 이런 장기가 있는 곳에 새로운 장기를 만들어 내려고 세포를 사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Consequently, many researchers are working on a way to use stem cells to grow completely new organs. 결과적으로, consequently 하면 결과적으로 many researchers, 많은 연구자들은 are working on, 이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방법이죠. To use stem cells. 이게 줄기세포예요. 줄기세포를 사용해서 to grow, 자라게 하는 거죠. Completely, 완전히 새로운 장기로 자라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를 쓴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many researchers, 많은 연구자들은 stem cell, 줄기세포를 사용해서 completely, 완전히 새로운 organ, 장기를 자라게 하는, 성장시키는 away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손상된 세포에서 또 세포가 자라나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줄기세포에서 새로운 장기를 이제 이 줄기세포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뒤에 이제 나올 거예요. 이 줄기세포에서 뭔가를 배양시켜 가지고 새로운 장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왔고 지금 우리 몸속에 있는 신장이 간이 이제 손상됐어요. 거기에서 뭔가 세포가 또더 자라나는 게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태아에 있던 그 세포를 어디에 저장해 뒀다가 거기에서 장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간이나 이런 것들을. 그걸 연기하고 있다. 그러면 혁신적이죠. 사람이 눈알도 만들어내고, 위도 만들어내고, 뭐, 이런 거, 쓸개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 아이가 태어날 때 탯줄을 끊고 나오잖아요. 그럼 탯줄에 있는, 그거는 모든 영양이 거기에 다 살아있으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탯줄에서, 조직을 갖다 배양시켜서 거기서 눈알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콩팥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이 stem cells are very simple cells in the body that can develop into any kind of complex cells, such as skin cells or blood cells and even heart and liver cells. 그렇죠? 자, 이 stem cells, 줄기세포는 매우 간단한 세포예요. In the body. 우리의 신체에서 매우 간단한 세포였는데 그것은 이 줄기세포 그것은 can develop into 뭐로 발전할 수 있어? any kind of complex cells 어떤 복잡한 세포로 발전할 수가 있어. 그 줄기세포가 뭐 이제 엄마의 자궁에서부터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줄기세포에서 모든 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skin cells 뭘까? 피부 세포라든가 blood cells, 혈액 세포라든가 even heart and liver cells, 심장이나 리버, 간 세포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줄기 세포는 신체의 매우 단순한 세포로 skin cells, 피부 세포나 blood cells, 혈액 세포, 심지어 심장, heart and liver, 간 세포와 같은 모든 종류의 복잡한 세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줄기세포가 있으면 모든 걸로 간도 만들고 그럴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날이 올 가능성도 있죠. In other words, stem cells can grow into all different kind of cells.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해서 이런 즉 줄기세포는 stem cells 줄기세포는 온갖 종류의 세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Can grow into all different kind 모든 종류의 세포로 온갖 종류의 세포로 뭐 다르다니까 온갖 종류의 세포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줄기세포 엄마의 자궁과 우리 어린아이의 배에 배꼽에 연결된 그 탯줄을 갖고 있으면 그게 모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줄기세포를 갖다가 거기에서 배양해 가지고 간도 만들고 심장도 만들면 그 줄기세포는 뭐예요? 자기 거잖아. 옛날에 애가 태어날 때그 줄기세포를 뒀다가 보관했다 거기서 만들자는 거죠. Some stem cells come from a newborn baby's umbilical cord. Some stem cells. 그 줄기세포는 come from 어디에서 와요? Newborn. 막 태어난 어린아이의 umbilical cord. 그 탯줄에서부터 온다. Umbilical cord 하면 탯줄이에요. 이거 움파로스, 움하면 배꼽이라는데 중심 이런 거, 그렇죠? 움파로스 같은 거, 항아리에 중심이 되는 거, 엄벨리컬 코드 하면 탯줄이죠. 볼까요? 이 3번, 밑에 있지? 엄벨리컬 코드, 이 탯줄은 connect the baby, 아기에게 연결되어 있는데, to the mother, 엄마의
엄마의 아기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아기 배하고 엄마 배하고 대출로 연결시키자 되어 있잖아요. Before the baby is born,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게 umbilical cord예요. 이거 뭐 처음 나오는 거죠? umbilical cord. After baby is born, its umbilical cord detaches. 어린아이가 태어난 후에 그 umbilical cord 탯줄은 detach 뭐 분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 뭐 아기가 태어났을 때 태를 묻는 곳도 있잖아요. 왕실에 가면 그런 게 있죠. Blood in the umbilical cord contains stem cells. 자, 피인데 혈액인데 in the umbilical cord 그 탯줄에 있는 피에는 contains stem cells. 자, 폐줄에 있는 피가 직역하면 줄기세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피가 그러니까 무생물이 주어일 때는 이유, 원인, 양모, 조건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탯줄에 있는 혈액에는 줄기세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뭐 어디 가서 커서가 These cells are different from adult cells because adult cells will only grow into a type of tissue they came from. These cells, 이러한 줄기세포들은 different from, 다르다, 뭐하더라? Adult cells, 형성세포. 이게 뭐 성체세포라고라도 어른이 된 세포, 다 자란 세포, adult cells예요. 그러니까 성체세포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다 익었다니까, 뭐가 다 이제 성숙한 거니까, adult cells를 이거를 번역할 때 성체세포로 이제 번역을 해요. 이러한 그 줄기세포는 성체세포와는 다르다. 왜냐하면 adult cells, 성체세포는 will only grow, 오직 자란다, into the type of tissue, 그 조직의 형식으로만, 간은 간, 눈은 눈, 뭐 폐는 폐, 이 형태로만 거기서 띄어내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They came from, 그들이 유래한, 그들이 원래부터 만들어진 유래된 그 조직의 형태로만 성장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줄기세포와 성체세포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세포들은 성체세포와는 다르다. 성체세포는 그들이 유래한 조직의 타입, 유형으로만 그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Thus, a cell that comes from a blood will only grow into a blood. 그래서, a 세포인데 come from a blood. 그 방광에서 온 세포는 will only grow into a blood. 방광으로만 자라. 그러니까 방광에서 띄어서 뭔가를 세포를 이렇게 키우면 방광만 된다는 것이죠. In contrast, stem cells have the ability to become any kind of cell. 그래서 대조적으로 줄기세포는 have the ability, 이런 능력이 있어. To become any kind of cell. 어떤 종류의, 세포의 어떤 종류도 될수 있는 능력이 있어. 아직은 엄마의 몸과 내 탯줄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 배꼽에서부터 뭐는 거 생성될 거 아니겠어요? 그 배꼽 이전이니까 뭔가 아직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것이죠. Researchers have made stem cells into heart, liver, and other organ cells. 그래서 연구자들은 have made them cells, 그 줄기세포를 heart, 심장, 리버, 간, 그리고 other organ cells, 다른 장기세포로 만들었습니다. 그 줄기세포를 심장도, 여기에 심장도 만들고, 간도 만들고, 다른 장기세포를 만든다는 것이죠. However, the use of stem cells in medicine today is very controversial. 그 줄기세포의 사용은 In medicine today, 오늘날 의학에서 줄기세포의 사용은 is very controversial.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죠.
controversial, 논란의 여지가 있는. Some people do not agree that using stem cells for this purpose is a good idea. 자, 이것도 보면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do not agree, 동의하지 않습니다. Stem, using stem cells for this purpose, 이런 목적을 위해서 줄기세포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생각은 아니다 라고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아. 뭘 동의하지 않나가 대이하죠. 동의하지 않는 것이 대이하죠. 이런 목적을 위해서 줄기세포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생각은 좋은 생각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Although medical research can be very controversial, helping people lead better lives, something everyone can agree on. 자, 비록 medical research, 그 의학적인 연구가 can be very controversial,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helping people, 사람을 돕는 거죠. 어떻게 하도록 lead better lives, 더 나은 삶을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is something, 어떤 거다. Everyone, 모든 사람이 can agree on, agree on, 어디에 동의할 수 있는 무엇입니다. 자, 그런 뜻이죠. 좀 의역을 하면 의학의 연구, 의학 연구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번 주는 2시간으로 끝마치는 이유, 뒤에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 끝마치는 이유는 한번 문제를 본문만 번역을 해서 거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혹시 문제를 풀 사람을 위해서 한번 정답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쓴 거 이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스톱하면서 보세요. 이것도 여기도 스톱하면서 보시고, 자, 여기도 자, 한번 계속 쭉 보시고, 여기까지 보시고, 여기 넘어가서, 크로스워드 퍼즐, 여기, 그 다음, 여기까지. 자, 이번 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